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우리 브이로그 찍는데 우리 애기랑 간만에 우리 또 멀리 우리 해외 진출해 중국에 가는데 중국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지금 공항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중국 공항 가서 도착해서 다시 연락을 드릴 저기 얼굴 볼 테니까 다시 그때 봐서 다시 보고 우리 지금 체크팅도 저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바쁘니까 여기서 잠시 잠깐 인사하고 우리 중국 가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좀 이따가 봐요. 뾰로롱. 자, 여기는 중국의 하얼빈에 와서 마트를 또 가네요. 어, 여기 맥도날드 있다. 맥도날드 들어. 맥도날드. 야, 우드 찍자. 여기. 야, 우드 찍자. 오늘 요즘에 내가 우리 같이 온 멤버들. 아, 여기 아, 사대문 대 백마장군 왔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식쟁이. 여기 우리 피디님. 이쪽 피디님 소름 찍는데 우리도 소름 나게 어? 어? 브이로그 잘 찍어봅시다. 저희 짭소름 찍어야 돼요. 짭소름. 짭세. 짭소름. 짜. 어. 왔는데 참 한국이랑 많이 다르네. 너무 많이 다르네. 같을 것 같은데도 너무 다르고 여기는 특이한 게 집이 망가졌는데 안 고쳐.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냥 아무 데나 막 다녀.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쵸. 어떤 재물을 장을 보실 건가요? 내일 천신부 풀 거, 강에 가서 풀 거랑, 그리고 오늘 또 안 좋은 분한테 갈 거, 부산한테 갈 거, 장 보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마트를 왔는데, 한국 마트는 다르진 않은데, 네. 조금 한국 마트가 더 크고, 한국 마트가 양이 더 많네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중국 마트도 종류는 많은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선생님 쌀을 올리시면 어떤 게 좋으신가요? 쌀은 옛날부터 재물이라고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제자들이 많이 쌀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여기 우리나라처럼 쌀이 적하진 않아. 산 게 없어. 네. 선생님은 기도하실 때 어떤 재물을 올리시면 더 재수를 보시죠? 뭐 제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쌀이랑 거의 이제 오픈문만 올려도 재수금만 해서 저는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더 많고 과일이나 정수가에 다 올리시는 것도 이게 다 틀리거든. 네. 그러시군요. 한국이 와야 되겠다. 쌀이 너무 크다. 우와, 수리강. 어? 소주가 베이스? 한국은 제일 싼 소주 3개 사고 그냥 여기서 같이 다 풀어. 어? 우와. 소주 3개, 막걸리 3개. 꼬량주. 자, 한번 더 해주세요. 자, 이거 56도 그냥 해줘. 오케이. 56도. 와. 이게 이거 싼 거 비싼 거야? 싼 거 5원. 하나. 야, 너네 이거 사. 우리 세 개 해갖고 같이 풀어 여기다가. 어? 영치만 넣으면 되니까. 어? 2,000원입니다. 하나 더 사야 돼. 어디가? 세 개에서 같이 풀으라고요? 어, 뭘 같이 풀어요? 고를 한 번에 다 풀어. 이렇게 같이 풀으라고요? 너네 아빠 거를 같이 풀으라고. 아. 우리. 쌀이 소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소분해야 돼. 네, 소분하고
나가서 영상을 마저 찍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지금 보이는 게 하빈 역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제 총을 겨누던 안중근 의사님이 그렇지 이토 히로미 이토 히로부미 히로무미 히로부미 야 씨 넌 나도 발음인데 니도 발음이 안 되냐 씨. 아 와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도 많고 뭐 애들이 많은데 슬픈 역사지. 찍어도 돼요 언니. 안 돼. 나잡아라는 내가 여기 있네. 언니 완전 귀엽게 나와요. 안 돼. 언니가 찍어주도록 하지. 저 지금 찐찌버거 같이 생겼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고생했었는데 휴관이래요. 휴관? 어? 휴관이래. 그 언제 들어가? 오늘 휴관이래. 어, 언제 들어가? 9시. 4시 반까지네. 어, 4시 반. 늦었어. 헐. 늦었어. 예정이 이미 뭐. 어? 아, 진짜. 그럼 언제 와야 돼? 월요일날. 월요일날 와야 돼. 월요일날 다시 역사관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 예, 기념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많아. 사람들도 많고. 어, 근데? 한국말, 중국말을 못하니까 더 짜증나. 한국말 하니까 더 열받아. 역시 언어의 장벽은 무서운 거야. 또 느껴. 그래서 기도 와서 이렇게 보면 또 느끼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또, 그리고 저렇게 또 찍고 가네, 사람들이. 안중근은 우리 내일이죠 모레든 아침에 일찍 와서 보기로 하고 이 안시장으로 왔는데 아직 이렇게 열리진 않았는데 언니 촬영됐어요. 판다 고기 상태에서 왜 전화할 때? 어머! 너무 이뻐요! 호텔 소개시켜주세요. 방 소개시켜주세요. 약간 뭐라고 옆에 러시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러시아가 있어서 그 동양 풍속보다는 약간 이국적인 풍속이 그 풍향이 많이 풍기는 곳이 하얀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정서가 약간 여기 뭐라 그럴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국적인 스타일 양식들이 많아.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송화강 주맥이 송화강 줄매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고풀고 저기 내려가서 이제 고풀고 다 할 거야. 네. 네. 선생님 어떠신가요? 다 쓰레기야. 쓰레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운이 제일 먼저 드세요? 어, 머리가 아파. 왜 아프죠? 어, 머리가 띵해. 오빠 고마워. 예. 연금하셔. 근데 기도를 하실 건가요? 기도해야지. 내 거다. 내가 맨 거야 처음에. 그렇게 부자. 어떻게 꽂아요? 여기 꽂아놨잖아 지금. 여기 청춘만 어 청춘만. 지금 해야 정신도 못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일본도 못 먹어. 이놈의 새끼가 아주 지가 여기가 아주 나 약과 잘 듣게 도와주시고 먹는 거 세 대게 도와주시고 약을 넣더라도 몸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름지기 사랑스 싹 걷어 도와주시고 아유 발목도 잡지 마세요. 벌써 가면 안 되지. 저렇게 도와줘야지 젊은 나이지. 아 눈은 부리부리한지 코는 더러보다 우리는 이렇게 춤추고 놀았는데 제수살 제수살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저번에 화해빈역을 못 와서 다시 화해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또 역사관을 한번 둘러보고, 오늘 문을 연다 해서 1월날 여기 1월날도 학교에 문을 열어. 되게 신기한 곳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역사관 한번 훑어보세요. 오면은 역발 좋습니다. 네. 여기는 동영상 촬영이 안 되고, 안중근 의사 쪽에서는 동영상 촬영이 안 되고, 그냥 사진만 된다 해서 사진도 저기 찍기가 눈치 보여서 그냥 이렇게 대충 찍고 나왔는데, 역사관을 보면서 좀 서름도 북받치고 눈물도 많이 나는 형국이고, 네. 너무 독립 의사 열사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촐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하고, 또 조국의 지금 영어 싫다 보니까 기분의 온기를 느끼니까 눈물도 많이 나고 서름도 많이 받아. 일단은 저희도 이제 여기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하고 다시 또 이동을 할 거니까, 이동하면서 산천대천 한번 더 보시고 구경하시고. 그럼 좀 이따 뵐게요. 언니는 백만이. 아,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일당들. 얼굴 잽싸게 가렸네. 오보살 뭐야. 지금 시골로 가요. 시골 어딘데 그게? 시골. 자, 영상들 봅시다. 어쨌든 뭐 번주로 간대요. 네, 그래서 뭐 한 여기서 2시간 반 걸린다니까 일단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여기는 의외로 도시가 그나마 그래도 하얼빈 쪽은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청도는 많이 좀 그렇대요. 저 하옥 팀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기도하러 가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저께는 송화관 가서 천신고도 풀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귀신도 같이 놀고 그랬답니다. 우리 백마 언니 아주 제일 바쁜 우리 백마 언니. 어이, 정보살 신보살. 네. 아, 얘네들이 이걸 할 줄 몰라하고 내가 또 백마가 또 나셨잖아. 여기는 지나가던 아줌마이를 잡았어. 하엽비인데 이게 농촌이에요. 네. 농촌인데 여기 지금 내 제자 오보살 본향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게 지금 생가래요. 생가가 살아있어서 남아서 잠깐 들렸고요. 자, 여기는 볼 게 없다. 맞아, 다 논밭대기입니다. 네. 여긴 네. 다 평양. 우리는 시골하고는 많이 틀려요. 네, 다 많이 다르지. 사만강인가? 뭐라 하셨었는데. 사마강. 사마강에 와서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가 흥령과의 줄매길이에요. 흥령과에서 들어가는 줄매길에서 여기 사마강으로 인사받아 왔는데, 조개가 씨 누가 거져가지고 있다만 해. 중국은 뭐든지 크죠. 대륙. 야, 너도 언니처럼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언니? 우리 엄마? 네 개야. 너. 하원? 절? 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어. 이래저래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많이 좀. 여기가 저 중국의 사원이래요. 사원 구경을 하고 또 우리랑 또 여기랑 또 시점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도 하고 보고 둘러보고 또 갑시다. 아, 기다려. 그래서 오시면 또 무속인들 여기 와서 보시면 또 다 틀리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저 사자가 왜 세워져 있어요, 맨날? 수호신이랑 똑같은 거지. 수호신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봐니까. 수호신이니까 여기 한번 찍어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시? 저기 앞에 가시는 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저기 닭. 알아요. 네? 우리가 무당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다 얘기하더라고. 진짜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전쟁이 분들이에요? 몇 살이세요? 50岁，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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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今年非常好，店内节前的，喜出了。我们家多少家店？ 3月。 1、2、3，4月节。 3월 며칠? 10월. 9시, 4일, 8시 반은 떼어놨기 때문에 재무는 끊기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사주를 받고 있어서 남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你得问问他说对不对。对，听他，我告诉你，眼睛特有神。要说他在小的时候啊，像咱我们中国人都得讲究，男占28，女人生个男人八字。 精神了，下周了，身上就带着东西来的，听懂没有？ 눈에 신기가 가득 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더라고 하면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남자 258이라고 해가지고요. 1992 들어가도 2자고요. 5자 들어 생일 5자 들어가도 그렇고 시간에 8자 들어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남자애로 살아야 될 8자. 태어나긴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는 좀 남자로 살아야 될 8자를 갖고 있다. 이것도 인연이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저기 앉아 있어도 어디 가서 전 못 본다 소리. 오,非常有灵感，来吧，好好卖吧。 마음을 졸이고 살았대요. 가슴 아프게 살았대요. 乐都假装乐.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다. 心里都不乐，这样是乐假装乐。 겉모습만 얼굴만 웃고 있었지 가슴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연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손에서 연필을 놓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 사주 써가지고 첫 번째 결혼은 이혼을 했다. 뭔가 헤어짐이 있으면 두 번째 결혼은 양쪽이 다 다치는 결혼이고 세 번째에도 뭘 하신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인연이 들어올 건데 그것도 딱 그렇게 뭐 잡아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대요. 근데 쌤이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보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고 싶은 남자를 딱 골라서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진 않대요. 오기가 있대는 거. 맞아요. 오기가 있어가지고 너가 오기를 부린대.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오기가 굉장히 커. 그리고 옛날 옛적에 너네 집안에 신령님을 모시는 집안이 계시고 너도 어찌 보면 신이시다 그러시거든. 他身上的线儿，我们心里嘛。他跟那个小姑娘，他俩的姑娘，他俩是身上都有，他们都是松花。他身上也记得，也让多卡奇，我们心里带过。嗯，今年财旺。哦。财旺。今年财旺。哦。俺也今年运气好。哦，真的呀。今年财旺。头两年。 还不算太旺，他那个是那个姓申的那边是，像那个他妈妈那边姓，姓朴的。啊，老朴就这姓儿，听到没有？我给你号脉，来了，同行也有同行多，胡家也有黄家多啊，山东人马一兰哥，这跟前都带仙家。姓金的吧，姓朴，他也是这边的。 跟咱们中国人吧，今年来到这块了，你家老仙儿不想跟我说啊，今年财运可旺了，干点大事儿啊。大事。俺这个，都来了，都来了，都跟来了，他带到我小队，都跟来了。你来到这儿了，你仙家也都跟来了。你看我，你哥新郎就是他带到我小，刚结果你这边他也。 신랑 모신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좀 큰 일을 할 생각을 좀 해보시래.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그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고. 25살 이전에 결혼하면 너는 이분 해요. 이별수. 아, 알겠습니다. 출래요. 结婚不登记那不算结婚. 사귀는 거는 괜찮은데 혼인신고는 하지 마. 네. 출래요. 在一起通居都不犯毛病但你要登了记. 동거해도 상관없는데 혼인신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뱀해, 용해. 하고 너랑 잘 맞대. 네가 돈 벌고 싶다고 돈 버는 건 안 돼. 근데 실장님이 돈 줄 때면 주고 회사 갈 때면 알아서 회사 간다고 하니까 원래 이럴 수 급한 마음 갖지 말래. 월진이 60화 월수하루래 올해 68세여서 너랑 같은 끼라고. 324대 기성적대 병신생이셔? 작년 3월 24일 날 태어난 사람 태어났잖아. 네가 그때 태어났잖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는 신이요 하고 태어나오셨대야.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요. 업혀?